안녕하세요. 슈퍼아트 이원장 쌤입니다. 유튜브 댓글 중에 하나를 골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댓글은 이겁니다. 손톱이 얇은 분인데 젤 시술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손톱에 갈색과 초록색의 이상한 물이 들었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 손톱에 갈색하고 초록색으로 변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 젤 시술로 인해서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 중에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냐면 젤을 하시고 나서 이 사이가 틈새가 벌어지잖아요. 자라나오면서 틈새가 벌어지거나 여기에 밑에가 틈새가 벌어져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물 같은 걸 많이 쓰니까 습해지면서 이 안에 물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물곰팡이가.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물가에 가면 이끼가 이렇게 끼거든요. 옛날에는 두레박, 저 어릴 때는 두레박질 참 잘했는데 이 두레박 옆에 이렇게 우물가에 보면 푸른 이끼가 착 껴있어요. 푸른색, 처음에는 초록색이었다가 나중에는 점점 갈색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시커먼 갈색이 돼요. 그래서 더러워, 저물 어떻게 먹어 이러신, 아마 지금은 못 드실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먹었어요, 그냥. 그래서 배도 아프고 막 이럴 때도 있긴 했지만, 네. 그래서 손톱에 물상생활을 하면서 물을 많이 대다 보니까 물곰팡이가 핀 것뿐인데 이거는 물이 들고 나면 절대 빨리빨리 사라지지 않아요. 드릴로 제거도 안 되고 리무버로 열심히 문질러도 안 없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라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이 곰팡이가 핀 상태에서 그냥 놔두시잖아요. 그러면 안으로 스며들고 해서 나중에 정말 문제성 손톱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곰팡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샵에 가는 기간이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꼭 샵을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거를 계속 조치를 받으시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되지는 않고요. 젤을 제거하시고 나서 곰팡이가 폈어요. 그럼 놀리지 마시고 건조를 충분히 시켜주시고 일단 꼴보기 싫잖아요. 이 색깔이 변해서 내가 어디 가서 진짜 손톱을 꽉 물에다 부딪혔나, 피멍이 들었나 이것도 아니고 짜증나거든요. 남들 보면 썩었어? 손톱?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좀 폼에 살고 폼에 죽는 매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젤을 다시 하시거나 아니면 매니큐어를 칠하시거나 이렇게 하셔갖고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2주 간격으로 가셔서 그렇게 관리를 꾸준히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젤을 하고 나서 이 건강한 손톱이 빨리빨리 자라나와야 이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럼 발라주시고 오일도 발라주시고 건강해지게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네, 이상 없이 손톱은 점점 또 젤을 씌워놓고 곰팡이가 피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젤을 벗기잖아요. 그럼 그 색깔이 좀 연해져 있어요. 갈수록 연해지면서 없어집니다. 근데 괜히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일 받으신 데 가셔갖고 계속 케어를 관리하시면서 또 그쪽에서도 케어를 하면서 이 관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손톱이 있다 그러면 책임감을 갖고 없애드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는 내일하는 사람이니까, 네,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네, 내일하는 사람이니까 꼭 없애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의 또 다른 문제점이 또 있어요. 왜?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빨래고 손으로 다 합니다. 또 설거지도 손을 이용해서 장갑 절대 못 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 분들이 뭐냐면 습진이 잘 걸려요. 주부 습진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손을 쫙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주부 습진이 걸리면 이렇게 펴요. 못 펴요. 왜? 쫙 핀과 동시에 찢어지거든요. 건조하기 때문에 찢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또 똑같은 증상이 뭐냐? 절대 난 로션 못 발라. 왜? 바로 뒤돌았으면 닦아야 되고, 바로 뒤돌았으면 과일 깎아야 되고, 바로 뒤돌았으면 설거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절대 못 바른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자기가 중요한 만큼, 내 손이 중요한 만큼 보습은 꼭 해주셔야 돼요. 로션 수시로 발라주시고, 또 보습력이 있는 제품을 바르셔야지 촉촉하지 않은 그런 보습이 떨어지는 그런 제품들을 발라주시면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로션을 이따만큼 사놨어요. 전부 보습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큐티클 오일을 한두 방울 섞어서 로션하고 같이 발라주시면 보습력이 업됩니다. 왜? 큐티클 오일은 예전에 제가 영상에도 소개를 했지만 바디 오일 요만한 거 뭐 4만원, 5만원 합니다. 근데 이만한 거 지금은 우리가 그 국산으로 변했기 때문에 가격이 만원 정도 하는데요. 예전에는 4만원, 5만원 했어요. 이 용량이. 그러니까
비싸죠. 네. 오일이 비싼 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비싸겠죠. 그렇지만 좋은 제품이니까 썼을 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일을 로션에다 섞어서 발라주시면 충분히 보습력이 높아지면서 주부습진도 잡을 수가 있어요. 주부습진 잡는 방법 또 한 가지. 건조. 네. 아까 제일 안에 곰팡이 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건조를 잘 시켜주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건조시키고 보습해주고 마찬가지입니다. 주부습진도 건조, 기본 건조시켜주시고 또 보습해주시고 그러면 주부습진도 좋아지세요. 심하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물론 약을 바르시지만 거기에서 주시는 약도 보습력을 높여주는 약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보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굳이 항스테로이드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약을 바르지 않으셔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습진 안 걸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건조하지 않게 꼭 로션 발라주시고 관리 잘 하셔가지고 이 변색된 거 놀라지 마십시오. 네, 병 아닙니다. 내 몸에 병이 생겨서 생긴 게 아니고 물곰팡이가 껴서 그런 거니까 건조 잘 시켜주시고 보습해서 관리하시면 충분히 다 없어질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습진도 마찬가지 관리 잘 하시면 지금 환절기 겨울에는 차라리 장갑 끼고 하니까 좀 낫지만 지금 요때 가장 안 좋은 시기니까 이때 보습제 많이 바르셔가지고 촉촉하고 부드럽고 건강한 손톱으로 젤 네일도 또 일반 네일 아트도 예쁘게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알려드린 이런 방법대로 했는데도 이게 없어지지 않고 점점 심해진다 그러면 꼭 병원에 가셔서 왜 그런지 원인을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말만 믿고 뭐 이렇게 관리를 하면 좋지만 관리해갖고 없어지면 좋지만 만약에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는 물곰팡이가 아니라 제가 구독자님들 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알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도 만약 없어지지 않는 갈색과 초록색이다 그러면 꼭 병원에 가셔서 원인을 알고 치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